오늘은 지난번 도전 수학 83번을 할때 제가 이 문제를 예시하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때 못했기 때문에 요거는 짧게 한 영상을 만들어서 문제를 보여드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풀이로 하겠습니다. 자, 도전 수학 84번의 문제는 여기에 사각형이 있어요. 정사각형이 여기에 있습니다. 정사각형이 여기에 있는데, 그 정사각형 한점 O에서 4분의 1의 원이 이렇게 그려지고, 그 다음에 여기 남는 스페이스에 또 작은 원 하나가 사각형의 두 변과 여기에, 그 다음에 이 4분의 1 원의 한쪽에 접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, 이 스퀘어, 이 정사각형의 길이가 30이에요, 여기. 그럼 이게 30일 경우에, 이원 P의 반지름이 뭐냐? 그 문제입니다. 아주 쉬운 문제예요.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. 이거는 다음에 점점 더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. 직접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합니다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연습해 보세요.